제목 염소 엄마. 80년도 초반 TV 광고 방송에도 흑염소가 자주 등장할 정도로 흑염소 붐이 엄청나게 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 귀가 얇고 뒷북치기를 좋아하던 우리 아버지는요. 떠나가는 버스를 가까스로 잡아타듯 막바지 염소 사육에 뛰어드셨습니다. 염소 사육, 염소는 말이요. 손 갈 거 하나도 없는 동물이야. 아침에 산에 풀어놓으면 말이야, 염소가. 지네들끼리 알아서 풀 뜯어먹고. 출산도 뭐 알아서 한 번에 두 마리씩 순풍순풍 나고 병실도 없고 뭐 또 제일 좋은 건 염소 값이 큰값 아닌가? 음? 남들도 다 염소 키워서 돈 버는데 나라고 뭐 돈 못 벌라는 보급자니요? 하지만 마이다스의 손이 아닌 마이너스의 손으로 명성이 자자한 아버지가 심히 걱정이 되셨던 우리 엄마는 염소 사육에 결사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지금 있는 논농사하고 밭농사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아니 무슨 염소를 갑자기 키운대요. 에이, 내가 나만 좋으라고 하는 게 그게? 염소 키워서 팔면 돈이 되는 거 아니오? 아니 돈이 되긴 무슨 당신이 지금까지 벌인 일 한번 생각해봐요. 저번에 저기 왜 그 오이농사 짓는다고 응? 하우스 시설 다 해놨다가 갑자기 오이가 폭락해갖고 하우스 자재비도 못 건졌잖요. 그뿐이요? 소방 농사 짓는다고 어? 기억은 나요? 남의 밭까지 빌려갖고 농사 지었다가 어? 소방 씨앗값도 못 건졌잖요. 에헤이 그런 얘긴 뭐하려 하는겨. 지금 이 마당에 다 경험이었던 거지. 경험은 뭘. 무신 어? 그놈의 경험 한 번만 더 했다가는 아주 집안을 말아먹겄슈. 어? 아니 그리고 참 생각해보니까 저기 당신 저번에 그 돼지 키운다고 축사 짓고 돼지 들여놨다가 어? 돼지값 폭락해갖고 홀랑 망한 적도 있잖요. 당신은요 손대는 족족 망하니까 그냥 욕심 팔고 지금 있는 논농사 밭농사만 여유. 혜영이 어? 아버지 제발요. 이놈의 옆에 내가 염소 키워보기도 전에 망하라고 부채질하고 난리여. 됐어? 난 그냥 헐겨. 엄마의 간곡한 부탁에도 아버지는 화를 버럭 내며 방문을 걷어차고 밖으로 나가버리셨는데요. 결국 엄마는 아버지 똥꼬집에 눌려 금반지를 팔아 아버지에게 건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봄 제가 학교에서 돌아왔더니만 어미소 한 마리가 널찍하게 사용하던 우리 집 외양간에 새까맣고 앙증맞은 아기 흑염소 스무 머리가 떡하니 이사를 와 있더군요. 귀엽다. 아버지 얘들이 흑염소예요? 그려. 제 아들이 금덩어리들이야. 금덩어리. 니도 앞으로 뭐 협조 좀 많이 해줘야죠. 학교 갔다 오면 염소 끌고 풀도 먹이고 말이요. 응? 전 아버지 말씀대로 학교에서 돌아오면 염소들을 끌고 다니며 풀도 먹이고 저 나름대로 정을 듬뿍 줬습니다. 얘들아 많이 먹으라. 많이 먹고 쑥쑥 커. 그래야 우리 집 부자 되는겨. 이번에 또 망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 진짜 어머니한테 혼쭐난단 말이오. 그렇게 6개월 정도가 지났을까요. 아기 염소들이 제법 어른 염소 티가 나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제대로 어른 염소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부푼 꿈을 안고 염소를 장에 내다 팔러 가셨는데요. 아버지는 날이 저물 때까지 오실 생각은 않으셨고 한밤중이 돼서야 술이 거나하게 취해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끌고 갔던 염소를요 그대로 끌고 말이죠. 어이 이놈이 썩을 놈의 염소가. 아유 똥값이. 아 똥값. 내 이놈들 사올 때만 해도 한 마리에 10만 원씩 사와가지고 1년이나 키웠는데 시상 지금 8만원밖에 안 쳐준디야. 아이고 그렇습니다. 이루었죠. 염소값이 괜찮다는 이유로 너도 나도 염소 사육을 하는 바람에 염소값이 엄청나게 싸진 거예요.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아주. 아이고 이 웬수여 아주 그냥. 내가 왜 뭘 했어요. 당신은 손대는 쪽쪽 망이니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 후로도 몇 년 동안 염소값은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염소들은 우리 집에서 점점 천덕꾸러기가 되어갔습니다. 거기다 염소들이 새끼를 어찌나 순풍순풍 잘 낳아야 되는지
처음에 20마리였던 염소가 어느 순간 두 배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아이고, 얼척없어라. 저 애물단지 염소놈들, 저거 워치가면 좋디야. 아이고, 염소로 돈 벌기는 애초에 걸러버려 놓고, 아이고, 얼척없어. 그러면서 아버지는 어느 순간부터 스리슬쩍 저에게 염소를 떠넘기셨습니다. 야, 희영아. 아버지가 바빠서 그러는데 이제부터 네가 염소 책임지고 네가 키워봐. 네가 염소 잘 키우면 아버지가 나중에 염소 팔아가지고 전부 홀랑 너한테 줄 테니까. 알겠죠? 어? 전 그 얘기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뭐요? 정말로 나한테 염소 판 돈 전부 준다고? 우와, 그렇게만 되면 나는 나중에 큰 부자가 되겠어.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가? 쌤이 좀 약했던 저는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아유, 아버지 말만 철석같이 믿고 그때부터 학교가 끝나면 염소 4,50마리를 끌고 이산저산을 다니면서 풀을 먹였고 수시로 염소 외양간 똥도 치워주며 염소를 지극정성으로 돌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몇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 갔다 오는 길에 염소를 끌고 다니니까 제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놀리기도 했습니다. 혜영이는 염소 엄마래, 염소 엄마래, 염소 엄마래, 밥 주세요. 하지만 전 그 말이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컷 놀려. 낸중에 내가 염소 팔아 부자 되면 그때 보자고. 아이고 내 새끼들 얼른 먹고 쑥쑥 커서 이 엄마 부자 만들어주라잉. 그렇게 저는 나중에 부자가 될 꿈에 부풀어 염소들을 정말 제 자식처럼 정성스럽게 잘 키웠는데요. 시간이 흘러 어느 여름날이었죠. 제가 학교에 갔다 돌아오니 어머니는 커다란 가마솥에 물을 한가득 끓이고 계셨고 아버지는 숫돌에다가 부엌칼을 쑥쑥 갈고 계셨습니다. 잠시 후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만 것이죠. 제가 애지중지 키우던 순 염소 한 마리가 가마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아, 야, 여기 있대요! 왜, 뭔 보신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니도 한 그릇 줄 테니까, 어여, 자리 잡고 앉아. 제 기억에, 그날 저희 집에서 동네 잔치가 열렸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좁은 우리 집 마루에는 발 디딜 틈도 없이 동네 어르신들이 북적였고, 할머니와 엄마, 작은 엄마는 김이 펄펄 나는 가마솥에서 커다란 고기들을 꺼내 양은 쟁반에 놓고, 손으로 살을 쭉쭉 찢어 곰탕 끓을 국물이 넘치도록 고기를 그냥 듬뿍듬뿍 얹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제가 키우던 염소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혜영아, 넌 뭐 튀어? 너도 한 그릇이요. 한 그릇이요? 내가 키우던 염생이를 어떻게 먹어요? 난 안 먹어. 안 먹을 거야. 그러면서 전 계속 울어댔고 처음엔 저를 달래주던 동네 어르신들은 자기 앞에 뚝배기가 하나씩 나오자 아주 염소탕을 한 그릇씩 뚝딱 비워내기 시작하셨죠. 왜 맛이 이상할 아니, 것 같아. 벌레 힘 푹. 아우 맛있네. 아이고.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울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때 제 뱃속에서 이런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배고파. 되게 맛있게도 드시네. 그게 그렇게 맛있는겨? 한 숟가락만 먹어볼까? 아니요. 내가 어떻게 우리 염생이를 못지게 먹어. 안돼. 아유 배고팠걸.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슬그머니 엄마 옆에 앉아 뽀얗게 우려진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는데요. 어찌나 고소하고 맛있던지요. 그때부터 전 뚝배기 얼굴을 쳐박고 염소탕 한 것을 개눈 감추듯 비워버렸답니다. 아이고 뭐가 이렇게 맛있냐. 진짜 맛있네. 그렇게 염소 몇 마리가 염소탕으로 희생된 그날 이후 우리 아버지는 제 허락도 없이 선술집에 외상값을 갚아야 한다며 염소를 갖다주고 농기계를 고치고 돈이 모자란다며 염소를 갖다주며 염소를 한 마리 한 마리씩 처분해 나가셨습니다. 어느 순간 마음이 불안해진 저는 아버지께 물어봤죠. 아버지, 염소를 팔면 저한테 염소값을 주신다고 하더니 무지게 댕겨요? 쟤한테 염소값을 주셔야죠. 염소값이 똥값이네.
알았어. 언제까지 너 줄 돈이 어디 있다고 그려. 그동안 농사진 거 외상값 갖고 니들 키우는 뒤 다 들어갔어야. 이럴 수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아버지 말 하나만 믿고 염소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저는 그날 염소를 키우며 공을 들인 지난 저의 5년간 세월이 너무 억울해서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아버지 미워요. 염소 팔면 염소 판 돈 나 다 준다고 해놓고 아버지가 팔아갖고 다 쓰고 아버지 미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도 자식들 새 키우기가 버거우시니 어쩔 수 없이 그러셨을 텐데 전 그 일로 한동안 아버지를 참 미워했더랬습니다.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 그때 일을 웃으며 추억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30여 년 전 염소 때문에 저한테 상처 줬던 일이 마음에 남으셨는지 아직도 저만 보면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유. 농사가 그 왜 뭐 쉽나요? 딸한테 안 미안하겠어요. 미안한 것도 왜 아버지는 그런 거짓말을 하셨을까? 준다고. 그러시면 안 되죠? 아유, 어머님. 요건... 에라이 염소똥이다. 541호님. 앞으로 좀 나와. 앞으로. 옛날에 그거 그 노래 기억하세요? 아주 공간 염소똥. 그게 왜 그런 게 왜 있었을까? 왜 염소똥이 거기 꼭 들어갔죠? 네? 냄새가 별로 안 나서 그 놀이로 했던 것 같아요. 맴생이라 그랬나요? 염소를 또? 아, 맴생이. 얌생이. 염생이. 그래, 염생이. 7833님이 염생이는 여자한테 좋아요. 유라노님도 염생이 당 한 그릇. 아유, 저는 못합니다. 못합니다. 삼계탕까지입니다. 아니, 예. 염소탕은 못 먹어본 것 같아. 담벼락을 지켜라. 제가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제가 살던 집은요, 녹색 철대문을 열면 자그마한 한옥이 재래식 화장실이 밖에 위치해 있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비록 낡은 집이었지만 새빵살이를 살다가 몇 년 만에 마련한 우리 집이었기에 어머니는 집에 대한 애착이 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지 어머니께서 집 밖에 나와 담벽에 물 청소를 하고 계시더군요. 엄마, 뭐하노? 아이고, 야, 이 선지도 일주일 다 돼가는데 하얀 벽에 군데군데 노란 얼룩이져 있어. 아이고, 이 청소 안 나왔나? 내가 청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무슨 얼룩이고, 아이고, 속상해라, 이거. 아, 근데요,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담벼락 청소라고 한 이틀이 지났을까 어머니께서 또 벽 청소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엄마, 또 벽 청소하나? 아니, 금세 또 벽이 들어맞아갖고 안카나, 이거. 참, 이거 귀신이 코칼로르시제, 참말로. 그렇게 누런 얼룩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갈 때쯤 퇴근해서 돌아오신 아버지께서 이러시더군요. 방금 집에 들어오면서 봤는데 우리 집 벽에 누가 노상방뇨를 하고 가더라. 뭐라고 얘? 우리 집 앞에서 누가 뭐를 했다고요? 어떤 남자가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우리 벽에다 오줌을 누르고 있더라고. 뭐 급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기는 뭐가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마련하는 우리 집인데. 아, 그럼 속상해 죽이 어떤 놈이야. 그렇게 누런 얼룩의 정체를 파악한 어머니는 그날부터 고민에 빠지셨고 그 다음날 아침 제가 거실로 나가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스케치북에 빨간 글씨로 뭘 쓰고 계시더군요. 엄마, 그게 뭐고? 이거 저 벽에 붙일라고. 이 경고문을 이리 딱 보면 나도 오줌 다 막 싹 들어가지 않겠나? 뭐 이곳에 오줌을 싸는 자 엄청난 벌을 받을 겁니다. 엄마, 이거 붙여놓는다고 너 오줌 안 싸겠나?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버터 가서 붙여보자. 그리고 어머니와 저는 그 스케치북 경고문을 들고 나가 벽에 붙였고 허겁지겁 허접한 경고문 하나로 어머니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신 듯 하더군요. 이걸 이래 딱 보면 여다 어좀 못 사겠지. 응? 이래 벌까지 받는다 내 무섭게 써놨는데 이래 볼락하다도 참고 가지 않겠어? 하지만 어머니의 기대감과는 다르게 다음날 비가 내렸고 그 비로 인해 스케치북은 빗물에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또 깊은 생각에 잠기셨고 뭔가 결심을 한 듯 페인트 한 통을 들고 집에 오셨습니다. 엄마 이건 또 뭐고? 이게 바로 유성 페인트라는 기다. 이 페인트는 비가 마이래 쏟아져도 끄떡끄떡 하더라. 일단 벽이 하니까 까만 페인트로다가 막 딱 적어놓으면 지가 다시는 안 싸겠지. 아 그리고 저는 들떠있는 엄마를 도와 벽에 페인트 칠을 시작했죠. 엄마 여기다 이렇게 칠하면 되겠지? 아이다 좀 더 중앙으로 가봐. 그래 그래 거기다 한 글자씩 적어봐라. 소 소벤 빈 금 금 지 에이 잘 적었어. 우리 딸내미 아주 명필이다 명필. 이제 아무도 여다 볼일 못 볼기다.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신 아버지께서 담에 써있는 글씨를 보고 이러시더군요. 아 벽에 뭘 철에 또 써놨노. 동네 창피하겠구로. 당신은 그게 뭐가 창피하다 그래요. 이 벽이 누렇게 뜨는 것보다 훨씬 낫구만. 네 저거 거꾸로 읽어보기나 했나? 어? 거꾸로 어? 뭘 거꾸로 읽어요? 소변 금지 그걸 거꾸로 읽으면 뭔지 아나? 지금 변소. 하하하하 그런다 이거. 지나가는 사람도 여가 변소인 줄 알고 다 싸고 가겠다. 지금 변소. 가만 있어봐. 소변 금. 그러네. 아이고. 근데 그러면 저걸 거꾸로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당신은 잠자코 구경이 나와서 우리 집 벽은 내가 지킬 거니까네.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희 집 옥상에서 저녁마다 잠복 근무를 하며 담을 관찰하셨는데 그 후로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저희 집 벽에 볼일을 냅다 보고 가더군요. 아이고. 아니 내 경고문까지 이래 적어놨는데 참 사람들 너무하네. 엄마 진정해라. 술 취한 사람들 지금 뭐 그런 거 보겠나. 내는 애초에 기대도 안 했다카. 아이고 일바다 죽겠어. 장독대에 있는 고추장을 막 확 딱 뿌리필까. 아 엄마 진정해라. 다른 방법 생각하면 되지. 꼭 그래 해야 되나. 그래 내 이번에는 진짜로 내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겠다. 좀에만 기둘려봐라. 내가 우리 집 담은 내 꼭 지키고 말기다. 그렇게 3일이나 지났을까요? 제 방으로 오신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시더군요. 너 엄마 갈 데 있으니까 니도 장바구니 니 들고 따라온나. 그렇게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간 곳은 다름 아닌 꽃집이었고 어머니는 꽃집에 도착하자마자 맨드라미 화분을 싹쓸이해서 집에 오셨습니다. 내 가만히 보니까네 술 먹은 사람들이 노상방뇨를 할 때 벽을 짚고 싸는 기라. 아니면은 요래에게 기대 갖고 싸든지. 에? 그러니까는 이 벽 앞에다가 요 꽃을 이렇게 다 심어놓으면은 지가 벽에 못 기댈까 이거. 에이 엄마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네 이 맨드라미 꽃 한번 딱 봐봐라. 이 꽃이 참말로 못나게 안 생겼나. 그러고 색깔도 붉은 기 나쁜 애군을 막 쫓아주게 안 생겼나. 그러니까 내 노상 방년 악기를 물리치게 되겠다 이 말이지. 너 엄마 말 알아들었어? 버떡 심자.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작업반장처럼 저에게 이것저것 귀찮게 시키더군요. 그렇게 제가 벽 앞에 바짝 붙어 맨드라미 한 줄을 다 심자 우리 엄마 또 이러십니다. 아이고 그 한 줄로는 안 되겠네. 이 두 줄로 쫙 좀 심으래. 엄마 들어가 집 청소 좀 하고 있을 테니까 너 요거 다 남은 거 요거 다 심고 들어온나 알았지? 와 진짜 도대체 사람들은 화장실을 놔두고 왜 우리 집 벽에 이래 사단을 만드노. 아 진짜 짜증나 죽겠대. 그렇게 한참을 투덜대며 땅을 파고 꽃을 심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제가 땅을 파던 순간 삽에서 찰랑 찰랑 하는 소리가 들려 그곳을 파봤더니 거기엔 500원짜리 동전이 보이는 겁니다. 이 먹고
땅 파니까 돈이 막 나오네. 와 신난다. 또 있나 보제. 그렇게 신나게 주변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500원짜리 3개, 100원짜리 8개, 5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2개. 생각보다 다양하고 많은 동전이 나오더군요. 동전들 덕분에 짜증났듯 기분도 싹 가셨고 땅을 파는데 재미가 들려 또 동전이 없나 하고 계속 땅을 파고 있는데 등 뒤에서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하노? 아직 덜 심었나? 어? 아, 다 심었대. 그럼 거기서 뭐하노? 퍼뜩 들어오래. 어머니와 아래 전 재빨리 주운 동전을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어둠이 찾아왔고 어머니와 저는 옥상으로 올라가 잠복 근무에 돌입했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아웅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그러면서 아니나 다를까 그 술 취한 취객이 저희 집 방을 향해 걸어오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노상 방뇨를 할 포즈를 취하려다 저희 집 방에 심어진 맨드라미 화분을 보더니 이러대요. 뭐야? 아, 이 집이 아닌가 봐. 아, 엉도야. 그러더니 저희 옆집 벽으로 가더니 익숙한 포즈로 한 손을 주머니에 꽂고 비틀거리며 볼일을 보기 시작했죠.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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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내미 성공이다. 이제 우리 집에 안 오겠지. 나쁜 인간 같으냐고. 다시 우리 집 오기만 해봐라 그냥. 그냥. 그리고 볼일을 마친 아저씨께서는 바지를 여미기 위해 주머니에서 손을 빼셨는데요. 그때 제 귓가에 들리는 소리. 딸랑딸랑. 아 바로 그랬습니다. 바로 그동안 저희 집에 떨어져 있던 동전들은 바로 취객들이 술김에 떨어뜨리고 간 동전들이었던 거죠. 아, 먹고 이제 저 아저씨들 안 오면 땅을 파도 돈을 못 얻는 거 아이가? 에이, 아깝어. 그렇게 어머니의 벽 지키기 노력으로 그 후 저희 집 앞 벽은 깨끗했고 저는 가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옆집 아줌마의 이런 말을 듣게 되었죠. 아이고 뭔 산다. 어제 또 싸고 갔는가 비네. 아, 이 다음은 동네는 어제 오줌 싸기만 살고 있는 거 어째 된 일이고 이게 어떤 놈이야. 그리고 그 후로 전 용돈이 필요할 때마다 혹시나 해서 옆집 담 밑을 가끔씩 파보았는데요. 간간이 동전 몇 개는 나오더군요. 지금은 재건축이 들어가 저희 초록색 철대문집을 볼 수는 없지만 초록색 철대문과 하얀 담장은 지금도 제 가슴속 깊은 곳에 재미있는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이고. 아, 잔잔한 얘기인데. 잔잔하다. 4701님. 아주, 아이고 동전에서 찌르는 날 거인디. 나갔지요. 나갔어요. 네. 많이 나갔어요. 9643. 오, 저 어릴 적에 저도 골목 입구에서 동전 많이 주었는데요. 그곳이 바로 노상 방뇨장이었었어요. 아, 늘 그 볼일들을 보시면 떨어뜨리시는군요. 아, 그렇죠. 이제 볼일 보고 이게 저 올릴 때 허리를 이게 저 안 허리, 보여주셔도 돼요. 허리띠 이렇게 알아요. 흐르고 알아, 내리잖아요. 알아, 알아. 술 취했으니까 알아, 알아, 알아. 비틀비틀하면서 주머니에 이게 떨어뜨리는 거죠. 승환해 그래요. 아유, 네. 네, 참. 이걸 네. 보여주고 싶은데. 네, 김지현 씨가 김지혜 씨가요. 땅 파서 돈 나오면 그런 땅이 있다면 저는 어디든 어디든 가렵니다. 찌린내 나도. 캠핑, 낭만, 그리고 추억. 올 6월쯤의 일입니다. 홈쇼핑을 보던 남편이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저를 다급히 불렀습니다. 다시 일어! 빨리! 빨리! 아, 와그라는데. 와그라는데. 저 텐트 봐라. 억지로 싸네. 어, 우리도 이번 기회에 저거 하나 사가 애들이랑 캠핑 갈까? 아이고, 애들 데리고 왜 가노? 마트 잠깐 내리고 나가다 마트 없다고 난리를 치고 막 집에 가자고 못 쳤는데 텐트 안에서 잔다 캐봐라 하면 난리를 칠 기다. 아이고,
조그마한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내는 싫다. 에헤, 그 애들은 내한테 맡기라. 내가 다 해결했구만. 어?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이런 게 다 추억이 되고 애들한테도 좋은 경험이 될 기다. 우리 애들이 남자 쌍둥이라 엄청 별나거든요. 전 애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결사 반대를 했는데 남편은 기어코 텐트를 사서 캠핑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아이들을 이끌고 캠핑을 떠나게 됐는데요. 저는 가는 길에 남편한테 미리 확인을 했죠. 당신 저번에 분명 얘기했지. 뭘 말이고? 애들이 보채는 거 당신 다 해결해 줄 거라고 했잖아. 기억 안 나나 지금? 아 알겠다 알겠다만 네 다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라. 얘들아 들었지? 너가 힘들다고 엄마한테 보채지 말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아빠한테 해라. 알겠지? 아빠 다 들어줄구만. 그렇게 큰 소리를 친 남편은 야영장에 도착하자마자 차에서 짐을 다 내린 뒤 텐트를 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남편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얘들아 아빠랑 같이 텐트 같이 치자. 아이 싫어 더워요. 아빠 언제 우리 물에 들어갈래. 여놈들 텐트 치는 거 이런 것도 배워야 돼. 나중에 너희도 그만 다 해야 되는 기다. 아 싫어. 나는 코도 텐트 안 칠 건데. 나 돈 많이 벌어서 호텔에서 자면 되지. 뭐라고? 아 그럼 아빠는 지금 돈이 없어가 텐트 치고 자는 줄 아나? 가족들끼리 추억거리 만들려고 하는 거 아이가? 아이 몰라. 우리 물놀이 하면 추억 만든 게 더 좋아. 물놀이 할 거야. 그러면서 아이들은 물놀이를 알아내 뺐고 남편은 혼자 뻘뻘 땀을 흘려가며 30분째 텐트를 치고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노? 어? 지금 텐트를 치는 게가 아니면 집을 짓는 게가 왜 이래 오래 걸리노? 그 가만히 있어봐라. 그 내도 처음이라 이게 잘 몰라 그런다 이거. 아이고. 맛있게 가볼게. 이게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닌가? 아이고. 그러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텐트 뭐하러 산다 그 핸드폰도 아닌가? 그냥 물놀이만 하고 집에 가지. 맞다 쟁이 그게 이게 텐트는 무슨 텐트? 어떻게 하는 건지 마음은 내가 가만 한다니까네. 조금 기다려봐. 여기 들어가는 건가 이 군형이 이것이. 그러면서 남편은 계속해서 땀을 뻐뻐 흘려가며 텐트를 치는데 몰두했는데 그때 물놀이를 한 판하고 돌아온 쌍둥이 우리 아들들이 남편 곁을 알짱거리더군요. 아빠 우리 칼싸움하자. 아빠 내가 착한 놈한테 니까 아빠 나쁜 놈이 알았지. 나쁜 놈 덤벼. 예. 예. 아프다 이놈들아. 가만히 좀 있어줘. 덤벼. 나쁜 놈. 예. 예. 야 이놈 자식들 그만하라고 했지. 내가 너 때문에 텐트를 칠 수가 없다. 칠 수가 없어. 아빠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아빠가 잘 몰라서 텐트 못 치는 거 하잖아. 뭘 이놈 뭘 말하노. 이깟건 뭐가 힘들라고. 응? 너희 때문이다. 다 너희 때문에 지금 내가 이걸 못 찍는 거야 지금. 남편은 괜히 아이들한테 화를 내가며 그러다 30분을 더 텐트 치느라 낑낑댔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텐트 치는 걸 성공한 우리 남편 이번엔 또다시 땀을 삘삘 흘려가며 고기를 굽기 시작하더군요. 그래도 남편은 행복한지 이럽디다. 고기 냄새 봐라. 흙 쓰러졌네. 좋은 자, 아빠야. 자 다들 고기 한 입씩 뭐 봐라. 아 맛있지. 집에서 구워먹는 맛하고 확실히 다르지. 아닌데 아빠 나는 집에서 먹는 고기 맛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뭐라카노 니들은 왜 이리 낭만이 없노. 아이고 저봐라 당신 맥주 어쨌노. 맥주 하나 저 봐라 그. 남편은 속이 타는지 맥주를 벌컥벌컥 마시더군요. 그리고는 텐트 치느라 진을 너무 뺐는지 텐트 안에 들어가서 고라 떨어져 버렸습니다. 텐트가 피곤했어. 그렇게 얼마나 잤을까요? 남편이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 부스럭부스럭 텐트 문을 열더군요. 아, 당신 어디 가노? 화장실 간다. 아이, 맥주를 너무 많이 먹어가 그러나 수변이 왜 이래 자주 말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화장실을 간다며 나갔는데 잠시 후 텐트 밖에 무슨 일이 나는지 시끄러운 겁니다. 당신 뭐고? 당신 누구냐고? 전 놀란 마음에 밖으로 나가봤는데요. 이게 웬일 저희 바로 뒤쪽 텐트 앞에서 웬 아저씨가 화를 버럭버럭 내고 있었고 우리 남편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겁니다. 당신 도대체 뭔데 남의 텐트 차고 있는 기고? 아이 죄송합니다. 아이 화장실에 갔다 오다 네, 정신이 없어가 네, 우리 집 텐트인 줄 알고 잘못 들어왔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 왜 남의 아들을 껴안고 자는 기고? 이게 우리 아들인 줄 알고 우리 아들만 등치가 비슷해가 어두워가 잘 몰랐지. 우리 마누라였으면 어쩔 뻔했어. 아이 죄송합니다. 아유 나 참 이래. 잘 몰랐다 하면 다 안 가지고. 아이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남편 화장실 갔다가 텐트를 잘못 찾아 들어간 겁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는데도 옆 텐트 아저씨는 화가 안 풀렸는지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군요. 아이 죄송합니다, 아저씨. 아이고, 정말 아들이었으니 망정이지. 마누라 등치도 비슷하면 마누라 껴안고 잘 거야, 어? 아들이 아니라 마누라 껴안고 잤으면 어쩔 뻔했어, 어? 아이고, 저. 그때 어쩌 남편 한다는 말이 뭔 줄 압니까? 미쳤어. 아, 그게 이제는 우리 마누라는 안 껴안고 자는데요. 10년을 넘게 같이 산 마누라를 뭐가 좋다고 껴안고 자겠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럼 뭐. 아무튼 조심해요, 가. 예, 죄송합니다. 조심했어, 가. 남편 말이야, 그 아저씨도 할 말을 잃었는지 화를 풀고 텐트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런데 사건이 진정되고 난 이번엔 제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당신, 아까 그 밖에서 왜 말했겠어? 어? 뭐 어쩌고 마누라가 뭐가 좋다고 껴안고 자냐고 그래 얘기했어. 아이고, 어? 당신도 들었나? 아이고 그게 아니고 그래 얘기하던데. 아이 다 이기를 몸면 할라꼬네 둘러댄 말이지. 아이 내 텐트가 뭐 이래 다 비슷하게 생겼나. 아이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그래 캠핑하더만 이게 뭔 일이고. 참 잘하는 짓이다. 내가 아니 마누라 끌어. 아이 이런 거 어쩌고 그랬어. 추억이 뭐 아이 내 둘러댄 말이고 추억 같은 소리 여시네. 이게 무슨 추억이고 이게. 아, 추억이야. 어? 남편은 그렇게 혼이 나고도 추억 구분하면서 속 편히 잠을 청하던 거야. 아니 추억이야.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밝았는데 이게 웬일인가. 텐트 안이 좁아서 아이스박스와 어머. 가방을 텐트 입구에 내놓았는데 하룻밤 사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집? 어? 집이 어디 갔노? 누가 흠집 갚이는가? 아휴, 어? 내가 뭔 산다. 이게 뭐고. 그래, 캠핑 하더만. 이게 뭔 일이고, 지금. 아, 너만 그래. 화만 내지 마라. 이런 것도 나중에 다 재밌는 추억거리 아니겠나? 추억은 무슨 추억 한 번만 더 쌓았다. 아니면 집은 거들나겠다. 어? 아이고, 텐트 말고는 막 하나도 남김없이 다 훔쳐갚이네. 다 훔쳐갔어. 퍼뜩 텐트 접어라! 벌써 갈랐고. 아, 벌써 갈락하니 아쉽네. 아, 그런데 웃잖아. 내 자켓을 가방 안에 넣어놨는데. 아, 옷가방도 싹 훔쳐갚이랬네. 웬일이니. 결국, 저희는 자동차 긴급 출동 서비스를 빌려서 어렵게 집까지 돌아올 수 있었는데, 어찌나 속상하고 화가 나든지요. 전 집으로 오는 내내 남편을 구박했습니다. 아주 캠핑 하더만 아주 꿀 좋네, 꿀 좋아. 아, 왜? 그래도 재밌었잖아. 추억도 쌓고. 뭐가 재밌었는데, 응? 텐트 못 친 게 재밌더나? 아니면 그 딴 텐트 들어가서 잔 거? 어? 아니면 우리 집 도둑 맞은 거? 뭐가 재밌어, 뭐가? 아이고, 내가 속 터진다, 속 터져. 아, 추억가, 아이가. 추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후로 남편은 집으로 가는 내내 찍소리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며칠 후 저를 조심스럽게 불러서 이러는 겁니다. 당신 그 이따가 인터넷에 글 하나만 올리더가. 무슨 글을 올릴랑꼬? 그 저번에 산 텐트 팔랐고. 한 번밖에 안 써서 깨끗하다고 싸게 판다고 이리 그 올려봐라. 뭐 낭만이니 추억이니 하더만어. 왜 갑자기 팔랐고 추억이라며. 그 이제 생각해보니까 캠핑이 내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인제서 안 맞아. 아이고, 어? 아이고 아저씨. 안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빨리 올리봐라. 그 사진도 찍어가 깨끗하다고. 결국 저희는 텐트를 산 가격에 반값으로. 지금 뭐 하는 짓이고 지금 이게. 다 그랬다 추억이다 지나고 나면. 인터넷에 올려 팔아치웠고 그걸로 우리 남편 다시는 캠핑에 캠자도 못 깨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 말대로 그날의 일들이 이렇게 사연을 쓸 만큼 재미있는 추억이 되긴 내 추억 된다 했잖아. 캠핑이 너무 안 맞아. 아, 왜냐면 요즘 캠핑에 취미 붙이신 분들도 많은데요. 굉장히 장비가 비싸요. 그늘 막 샀거든요. 완전 비싸요. 마포대교 밑에 그래. 그늘 막 치고 놀러 올라왔는데 너무 좋아서 그늘 막 샀는데 한 번을 피더라. 더워서 나는 못 나가. 팔아 인터넷에. 아니, 한 번도 안 쓴 거라고. 아니 요즘 진짜 그러면. 많이들 하세요.